안녕하세요. 이레하의 음악 교육 테라피, 음악 치료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식사, 휴식, 그리고 정말 퀄리티 높은 수면, 잠을 잘 자는 것이 보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과 계절 사이에는 특별히 환절기에는 더 아프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왜늘 해마다 똑같은 이 환절기에 그런 감기 환자가 많아질까요? 네, 조심한다고 해도 자꾸 걸려들게 되죠. 우리가 정신적인 감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적응해가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흔들림을 5년 중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이 상황에 우리가 에너지 충전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그리고 안정된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 체력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증세가 장기간 계속될 때는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되면서 우리의 정신 불안 증세가 나타나죠. 정신 분열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2011년도부터는 조현증이라고 개명해서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 조현증의 조현을 한자로 찾아보게 되면 고를 조, 줄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현악기의 현을 조율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율이 안된 악기의 상태, 불규칙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신회로가 조율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우울증과 조현병을 예방하고 항상 건강한 상태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떠오르시는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프랑스의 천재조각가 까뮈 클로데,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제임스 왓슨,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도 조현병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 복잡한 증세들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졌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운동 치료, 심리 치료, 그리고 음악 치료까지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미리 예방으로써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리아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좀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율신경계란 동물의 신경계에서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내장기관의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계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고 있을 때도 심장은 뛰고 있고 호흡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구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우리 신체의 부위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내가 손가락을 내 의지로 움직이려고 할때 움직일 수 있죠.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의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체 부위들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훨씬 더 중요한, 마치 노력하지 않고 쉽게 그냥 되는 자동 시스템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것이 바로 호흡, 심장 박동, 그리고 우리 땀 분비 또는 내장기관들의 역할들. 가나 이렇게 움직여줘 했을 때 간이 빨리 움직여주고, 야 위장아 너는 좀 쉬어라 그러면 위장이 쉬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회로가 있고,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딱 누르면 그 회로들이 잘 연결돼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이 부분들, 우리는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된다. 이제 조금 구분이 되어 가고 있죠. 이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고, 의식과도 연결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감상하시고, 음악을 즐겨 들으시고, 활동할 때도 사용하시고. 특히 우리는 오늘부터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 구조, 정신 구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연구하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토대에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악을 세 번, 하루 세번꼭 활용하시고 일기를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알람, 아침 기상, 음악 소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잘 아시죠? 근데 잠자기 전에 무의식으로 가기 전에 우리 취침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음악을 사용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침 기상음악, 그리고 중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나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편안한 호흡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 그리고 잠들기 바로 직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음악, 이렇게 세 번. 음악을 선택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평온하세요.